안녕하세요. 일관된 해석 직관용어 상변수입니다. 오늘은 상변복합 18번째 meet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meet의 중심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meet은 타동사로 쓰일 때 주어가 목적어를 만난다라는 것이 기본적 의미입니다. 이 만난다라는 의미가 추상적으로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. 만나는 것은 어떤 접촉을 의미하기 때문에 닿는 것일 수도 있고요. 만남의 의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. 아, 나저 사람 배웅하러 가서 만나는 거,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 소개받아서 만나는 거라든지, 아니면 어떠한 추상적인 제한선을 두고 그 경계선이나 제한선을 향해 가서 만나는 것,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. 자동사일 때는 보통 주어 자리에 여러 그 존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주어들이 만난다,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냥 주어 하나만 나와서 주어가 만난다는 쓰일 수 있는데, 그때는 meet이라는 자동사 뒤에 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meet이 명사로도 쓰이는데, 그럴 때는 뭐 대회라는 의미로 쓰이고요.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과 함께 어울려서 쓰일 때 그런 의미가 될수 있으니까 그 단어와 다른 단어와 함께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부터 사전에 나온 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전은 위키 사전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영한 사전에 있는 예문들을 몇개 가져왔습니다. Guess who I met at the supermarket today? 오늘 내가 슈퍼마켓에서 누구 만났는지 알겠어?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meet의 과거인 met이 쓰였습니다. 그냥 만나다, 일반적으로 만나다는 뜻을 쓰였습니다.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. I would like you to meet a colleague of mine. 나는 네가 나의 그 동료 중에 한 명을 만났으면 싶어. 이런 얘기인데, 여기서 만난다는 건 소개의 의미죠. 너를 소개해줬으면 좋겠어. 이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ill you meet me at the airport? 나를 공항에서 만나실래요? 라는 얘기는 그 공항에 내가 이제 내릴 건데 나를 배웅 와줄 수 있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The government ministers met today to start the negotiations. 정부의 장관들이 met today, 오늘 만났대요. To start the negotiations. 그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. 앞에 있는 주어들이 만났다,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. 그 다음 문장. England and Holland will meet in the final. 영국과 네덜란드가 만날 것이다, 결승전에서. 그럼 여기서 뭔 뜻입니까? 만난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싸운다란 얘기. 다시 말해서 경기를 치른다란 얘기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냥 만난다고 해석해서 이해되시죠? 이거를 경기를 치른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. 우리도, 그 팀들 결승전에서 만나라고 하면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. 그 다음, The two streets meet at crossroads half a mile away. 그두 개의 거리들이 만난대요. At a crossroad. Crossroad는 교차로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. Half a mile away.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, 반마일이죠?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교차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meet이라는 것이 교차한다, 만나는 거, 도로 어떤 길하고 길이 만나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. 교차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될 겁니다. 만난다라고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. 그다음에 this proposal meets my requirements. 이 제안이 나의 어떤 필요 사항들, 요구 사항들을 만난대요. 그럼 내 요구 사항이 요 정도 되는데 이 제안이 이게 와서 쭉 와서 올라가서 만나는 겁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는, 기준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90점이 기준점이에요. 기준점을 만나야지만 패스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충족시킨다라고 보통 해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럴 때 meet은 satisfy, 충족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. 이 제안이 나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킨다라는 얘기죠. 그 다음 문장, The company agrees to meet the cost of any repairs. 그 회사가 동의한대요. meet, 만나는 건데 그 비용을 만나는 겁니다. 어떤 수리에 대한, 임의의 수리, 모든 수리에 대한 비용을 만나는 것에 동의한다는 얘기는, 회사가 수리 비용을 만난다는 얘기는 회사가 그 수리 비용을 떠맡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회사가 그 수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는 말로도 의역이 가능하겠습니다. 만난다로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he met his fate. 그는 그의 운명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그의 운명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? 그 운명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운명을
운명을 만났다는 게그 운명에 처했다라는 뜻이 되겠죠. 이해되시죠? The curtains don't meet in the middle. 커튼 보통 이렇게 쫙 치잖아요. 커튼 탁 치면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. 다시 말하면 커튼들이 가운데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간에 뜬다, 붕 뜬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,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swim meet, 그러면 이게 바로 수영 대회가 되는 겁니다.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meet이 명사로 쓰였을 때 의미가 될수 있고요. 그래서 swim, 수영을 위해서 모이는 거, 수영 대회고요. 그냥 meeting 같은 회의라는 의미로도 meet이 명사로 쓰일 때, 회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오늘 어렵지 않은 단어였지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. meet에 대해서. 이것으로 오늘 상변복합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